반갑습니다. 오늘 꽃차와 함께하는 컬러 테라피 수업을 맡게 된 임지연입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우리 옆에 선생님들 지금 꽃차 배우시면서 어떠세요? 얼굴이 더 예뻐지시고 젊어지신 것 같아요. 피부가 막 탱탱해지시고. 그쵸? 꽃차 드셔서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인사 나눠볼게요.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아, 얼굴이 더 환해지셨어요. 그동안 같이 지내면서 더 친해지셨나요? 많이? 예, 네, 오늘은 이렇게 막 실습을 막 이렇게 막 바쁘게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강의 들으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졸립진 않을 겁니다. 네. 아, 제가 오늘 꽃차와 함께하는 컬러 테라피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꽃차를 이제 하시면서 왜 갑자기 컬러를 배우게 되나 궁금하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수업을 하려고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꽃차하고 색은 굉장히 관계가 밀접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수업 주제에 따라서 3시간으로 나눠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꽃차하고 색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이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색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계속 이론만 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굳이 오늘 이론인데 이렇게 조별로 앉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조별로 나눔을 할 건데 색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한 걸 바탕으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제가 색에 대한 긍정 키워드와 부정 키워드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선생님들 지금 저희 꽃차 학교 다니시니까 더 잘 아시겠죠? 꽃차란 무엇일까요? 네, 꽃차란. 네, 꽃으로 만든 차. 네, 제일 간단한 말이죠. 식물의 꽃이 가지고 있는 색, 향, 맛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다하여 마셔서 우리가 마실 것을 우려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여러 가지 방법에서 이 포인트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시중에서는 어때요? 되게 대량으로 말린 차를 먹게 되잖아요. 네, 저렴하죠. 되게. 그래서 덕금차 막 비싸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하지만 우리가 덕금차에 대한 우수성은 지금 몇 주차 수업하시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더 잘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건 제가 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덕금차에 대한 그 자부심이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꽃차는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맛이 일단 중요하니까 이제 그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꽃차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뭐 약차나 한방차 만들다가 이게 꽃차에도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 계신가요? 대부분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제 약차나 뭐 한방차 하시다가 근데 그런 차랑 비교했을 때 꽃차만이 가진 특성이 있어요. 뭐 몸에 좋고 뭐 이런 거는 둘째 치고라도 꽃차가 제일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바로 색이에요. 색이랑 연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꽃차하고 색을 오늘 같이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꽃차의 특성 여기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꽃차는 색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차가 갖지 못한 제일 큰 특징이에요. 빨주노초파남보 그 가시광선 내의 색깔을 여기 보이시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우와 이게 그냥 탄성이 나와요. 꽃차의 매력이죠 이게. 그리고 두 번째로 뭐 꽃차가 좀 심심하다 뭐 맛이 없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래도 각각의 색과 향과 맛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하다 보시면 지금 뭐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접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색이 예쁜 차가 맛이나 향이 조금 부족해요. 그리고 색이나 맛이 좀, 그러니까 향이나 맛이 좀 좋은 건 또 색이 그냥 밋밋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배우시면서 블렌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꽃차가 어떤 색이 나온다 이런 거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세 번째, 제다한 꽃차의 색과 우림색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이 지금 나와요. 우리 뭐 덮고 꽃 중에 뭐 해보셨어요? 메리골드, 장미, 구절초
예, 그 중에서 그럼 제가 장미를 예로 들게요. 장미는 꽃잎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근데 차 오렸을 때 무슨 색 나왔나요? 그래요, 맞아요. 지금 이게 세 번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재단 꽃차의 색과 우림색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색은 이 색이 나오겠다 하고 기대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장미 말고도 다른 차들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네 번째, 다섯 번째. 덕근 후의 꽃차의 색꽃색은 명도가 낮아진다. 이제 명도가 낮아진다는 거는 말을 좀 어렵게 푼 거고 색깔이 진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미를 또 예를 들게요. 장미가 색깔이 처음에는 막 되게 예, 막 황홀한 빨강이었어요. 근데 덕크니까 거무튀튀한 좀 톤다운이 된 빨강이 됐어요. 그렇게 왜 그럴까요? 열 때문인 것도 있고 또한 가지는 수분을 다 뺐기 때문에 예, 수분을 완전히 다 날렸기 때문에 장미뿐만 아니라 모든 꽃차들은 덮어 놓으면 색깔이 진해져요. 근데 덕금 차의 울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드라이플라워 생각해 보세요. 말린 차는요, 색이 바래요. 근데 덕금 차는요, 우리가 이렇게 덮어 놓으면 색깔이 진해지긴 했지만 그 상태로 1년 이상을 갑니다. 그거에서 벌써 차별화가 있어요. 이렇게 바래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날아가는 색이 아니에요. 덕금 차는. 색이 되게 선명해요. 그리고 꽃차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꽃의 색소가 나오는 속도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뜨거운 물을 붓자마자 색이 나오는 게 있는데 한참 기다려야 나오는 색이 있어요. 천이론 같은 경우는 핑크색이 나오는데 좀 속도가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참을 두고 기다리셔야 그 예쁜 핑크색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꽃차의 우림색은 꽃에 따라서 변하는 속도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특히 이제 이렇게 청색 색소를 가진 애들이 민감해요. 지금 이 초록색이 나온 애들이 펜지, 그다음에 스토크, 그러니까 비단향 꽃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적양배추라고 적채예요. 여기서 이 푸른 계열을 얘네가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는 색이 되게 민감해서 물 온도에 따라서도 반응을 막 보여요. 물이 좀 뜨거우면 제 색깔을 이렇게 색이 딱 내가 원하는 색이 나오다가 물 온도가 좀 낮다 그러면은 색이 흐릿하게 나와 이상하게 나와요. 그리고 그 정수기 물일 때또 색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뭐 삼다수다 뭐다 막 많은 물이 있잖아요. 그 물마다 또 색이 다릅니다. 되게 민감해요 꽃색소가. 그래서 색을 우린다는 게 물만 부으면 나오는 게 사실 맞아요. 맞지만 그 미묘한 차이는 이제 우리가 그냥 그차 하나만 먹을 때는 몰라요, 드실 때는. 근데 이게 색우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게 되면, 아, 이게 되게 예민하구나. 내가 좀 이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시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기 마지막에 나오면 꽃차의 우림색은 시간이 지날수록 탁해지는 경향이 있으면 색이 변해간다. 이게 이제 맛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맛도 왜 오래 담궈 놓으면 좀 맛이 텁텁해지고 써지잖아요. 색도 마찬가지예요. 색이 좀 칙칙해지고 가라앉아요. 톤다운이 돼서 저렇게 특히 초록색, 제 펜지거든요. 제가 저렇게 이렇게 색이 점점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제 색우림 하실 때는 이제 시간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뭐 행사나 뭐 하실 때는 그거에 맞춰서 딱 보여줄 때, 사진 찍을 때그 타이밍을 좀잘 맞춰야 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꽃차의 특성을 이렇게 알아봤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색깔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색이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다양한 색을 꽃차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아까 이렇게 오시면서 반응들이 너무 예뻐요 하면서 막 사진 찍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딱 꽃차를 보면 아 너무 예뻐. 그 아직 맛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색만 보고도 아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세요. 근데 이렇게 예쁜데 예쁘기만 할까요? 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데 뭐 어떨 것 같으세요? 꽃차가 잎차 뿌리차에 비해서 효능이나 뭐 어떨 것 같으세요? 좀 연하긴 하죠. 그런 예 맛도 좀 연하고 그런데 제가 다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파이브어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1989년도 미국에서 이제 음식으로 일종 캠페인 같은 걸 벌였어요. 뭐였냐면 하루에 5가지 색깔의 음식을 먹자. 컬러푸드를 먹자. 이제 기억나시죠? 뭔지 알겠죠? 그래서 89년도에 미국에서 그 붐이 일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되게 육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인병이면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그러니까 아예 작정하고 그런 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망률은 물론이고 그암 발생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 결과가 퍼지면서 유럽이랑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90년대 말인가 2000년대 초에 들어와서 한참 막 방송에서 컬러푸드, 푸드테라피 이런 막 유행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먹자고 한게 채소하고 과일이에요. 우리 색깔 있는 과일을 먹자, 색깔 있는 채소를 먹자, 식탁에 올리자. 근데 그 비밀이 뭐냐면 그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그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먹는 야채나 과일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 안토시아닌, 뭐 이제 뭐 빨간색, 뭐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많다, 뭐 들어보셨죠? 그리고 뭐 이제 당근 뭐 눈에 좋다고 할 때. 예. 그래서 뭐 베타카로틴 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꽃차의 재료로 쓰는 이 식용꽃의 파이토케미컬이 채소와 과일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 최대 10배 이상을 함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꽃차 배우시길 잘하시지 않으셨어요? 보기에도 예쁘고 같이 또 건강해질 수 있고 온 가족을 위해서도 너무 좋은 음식이에요. 차고. 예. 다 있죠. 거기 자료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순서가 거기랑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제 꽃차 소믈리에 과정을 이제 꽃차 학교를 이제 15주 과정으로 지금 코스를 밟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꽃차 소믈리에 이제 자격증을 수료증을 받게 되세요. 그럼 꽃차 소믈리에가 뭔지는 아셔야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써 있나요? 전문가. 네. 목소리가 너무 작다. 저보다 더 작아요. 많이 졸리세요? 아. 먼저 식물군과 제다군, 문화군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자, 저희가 첫 시간에 배우셨죠. 꽃차 이론. 예. 네, 꽃차를 배울 때뭐 어떤 건 꽃차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고 해야 할수 있는 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다음에 꽃차 뭐 채취 방법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에 따라서 또 효능이라던가 또 독성도, 예, 그리고 독성 제거하는 법, 예. 함부로 이건 사람이 먹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식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식물군에서 저희가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게 꽃차의 재료가 되는 그 특성을 저희가 먼저 알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분들에게 꽃차를 권할 때 이런 효능이 있고 또 이분한테는 이걸 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꽃차 소믈리에예요. 그럼 두 번째.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있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배우셨죠? 뽕잎도 덮고 연잎도 덮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다법을 익히게 되는데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제다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뭘 배운다고요? 덮음을 배워요. 덮음과 식힘을 반복해서 구중구포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럼 덮음이 뭐죠? 다 배우셨는데 말로 그쵸? 식물이 가진 수분을 열로 익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식물이 가진 독성은 없애주고 약성은 살려주는 겁니다. 색하고 맛은 이렇게 풍미는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덕금차가 우수하다고 하는 거예요. 말린 차. 우리가 보통 제다 중에 뭐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거뭐 자연건조 있고 예. 많이 말려서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그 덮음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계세요. 일단은 차를 잘 덮으셔야 돼요. 원장님이 워낙 잘 가르쳐 주시니까 이거는 뭐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덮는 거를 잘 덮게 되시면 여러 가지 차를 덮다 보면 이제 뭐 한 해가 금방 그냥 훌쩍 가요. 그러면 꽃차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뭐 가족끼리 나눠 먹고 또 친구도 주고 어 맛있어 나 이거 하나 살래 그래서 또 팔기도 하고 에이, 또 뭐가 있죠? 그래서 뭐 가게를 내실 수도 있고 꽃차로 할 수 있는 게 그냥 단순히 차를 덮어서만 할 수 있는 건 되게 제한적이에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색을 알려드리려는 이유가 이 세 번째 키워드에 있어요. 문화군. 뭐냐면 색을 알게 되면 색을 알고 있는 그 색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면 이 꽃차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져요. 어떻게 넓어질 수 있냐면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아까 잠깐 꽃차 특성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걸 블렌딩 할 수 있어요. 색에, 왜냐하면 사람들은 색에 환호하거든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더 그래요. 이렇게 뭐 너무 다도는 딱딱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어렵다고 일단 느끼죠. 근데 꽃차는 친숙해요. 왜냐하면 색이 일단 화려하고 예쁘니까 눈에 잘 띄어요. 근데 커피는 고급화가 된 데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차가 그 티백티는 그렇지가 못해서 더 커피를 더 많이 소비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커피 하시는 분이 많이 꽃차를 배우세요. 이제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블렌딩 할 수 있는 여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무궁무진해요. 왜냐하면 맨드라미, 천이롱 이런 거 색은 빨갛고 너무 예쁜데 맛이 굉장히 평이하거든요. 이렇게 뭐 허브티가 맛이 너무 세서 저는 싫어요 하고 꽃차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건 되게 소수예요. 색에 막 열렬히 환호했는데 맛이 너무 밋밋해. 그래서 나는 뭐 꽃차 싫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렌딩을 많이 이제 차를 덮다가 그 성질 아까 식물군에서 보면은 그 뭐 이제 찬 성질인 게 있고요. 따뜻한 그런 성질과 색을 잘 배합해서 블렌딩을 하시면 그게 이제 다른 사람과 다른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필요한 건 색이에요. 왜냐면 색이 칙칙하면 사람들은 별로 반응이 없거든요. 왜냐면 몸에 좋은 차는 뭐 약차가 워낙 많잖아요. 입차, 뿌리차가. 그래서 그렇게 블렌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마케팅으로도 많이 활용이 돼요. 뭐 리셉션이나 아니면 뭐 어디 이렇게 앞에 행사가 있을 때 와주세요. 시음 행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기세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는데 그럴 때 그렇게 정성껏 덮은 꽃차를 예쁘게 선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눈에 띄게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색이에요. 왜냐하면 꽃차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색의 많은 특징이 있지만 그중에서 꽃차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색이 꽃차가 가지고 있는 정말 큰 무기고 또 꽃차를 제일 살릴 수 있는 예, 정말 좋은 도구예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떤 소품도 올리지 않았어요. 일부러 하나도 안 올렸어요. 그리고 잔도 비싼 거 안 썼어요. 이거 플라스틱이에요. 되게 싸요. 몇백 원 안 해요. 그런데 색으로만 그냥 이렇게 올렸을 뿐인데 이게 이 자체가 이렇게 코디가 돼서 저희가 이렇게 쓰일 수가 있거든요. 보통 다른 차나 이제 보통 우리가 뭐 테이블 데코 이런 걸 배우게 되면 비싼 어떤 걸 사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막 휘감아야 돼. 그 차가 색깔이 별로 없으니까 막 좋은 그릇으로 좋은 잔으로 막 돈을 들여가지고 옆에를 막 하거나 막 휘감아야 되지만 이 꽃차는 되게 저렴하게 즐길 수 있어요. 꽃차 자체가 비싸다고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사실 그 생물 가격이랑 그 드린 거에 비하면 그리고 사실 커피 값에 비하면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커피 값에 비해서 저렴한 값으로 훨씬 더 예쁘게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날에도 이제 그거 한다고 하셨잖아요. 품평회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도 도움이 아마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꽃차 테라피. 이게 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아까 푸드 테라피처럼 테라피적인 요소로 얘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색채 테라피, 색채 심리사 과정을 하고 꽃차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랬던 건
이게 인공적인 세계 아닌 자연의 세계라는 거가 저 감동이었어요. 이 물감으로 다 보는 색인데 물감으로 볼 때보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 더 감동하는 게 이거 다 색깔 본 색깔이잖아요. 우리가 옷에서도 보고 뭐. 근데 왜 더 감동을 하냐면 이게 자연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의 색을 보면서 그냥 눈으로만 즐기는 게 아니라 마실 수 있어요. 그럼 마시면서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죠. 따뜻한 차를 마시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나누기도 편해져요. 너 얘기해봐. 뭐 속상한 거 있어. 이렇게 막 굳이 그 사람 속을 막 들여다보려고 막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색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빨간색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빨간 차를 대접하면서 아니면 이제 색깔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크게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가족지원센터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편모 가정에 그러니까 편모분들하고 꽃차 테라피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고 먹을 그 6시 반이었어요. 근데 6시 퇴근하시고 오셔서 6시 반인데 예쁘다는 말을 아무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색을 보고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분들은 보통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아요. 내가 그걸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마음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자연스럽게 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그래서 조금 힘들었었어요, 사실은.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나중에 이제 뭐 탄생컬러나 이렇게 먹고 자연스럽게 마시고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색을 얘기했어요. 색을 얘기하니까 자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탄생컬러 얘기해주고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얼굴이 조금씩 미소를 띄시는데 돌아가실 때는 막 고맙다고 너무 좋았다고 하시는데 제가 더 감동받고 더 고맙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꽃차로 어떤 이렇게 상호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연결고리가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잠깐 이제 푸드 테라피, 뭐 컬러푸드 얘기 나왔을 때 나온 말이지만 먹고 사는데 그냥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먹거리 이렇게 엔겔지수 높으면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먹는 거에 돈 쓰는 거.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먹는 거에 되게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생협도 많이 생기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온 시대가 웰빙 시대죠. 근데 웰빙 시대 다음이 뭐죠? 그 다음에? 맞아요. 힐링. 갑자기 온 막 방송국마다 힐링 자를 다 붙여 앞에. 그냥 힐링. 왜냐하면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는 건강해지고 키도 크고 막 건강해졌는데 마음이 아픈 사람들,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스트레스. 그래서 뭐 자살률도 높고 우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힐링이 한참 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시대가 열렸는데 그게 웰빙과 힐링을 합쳐서 힐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꽃차가 이 힐빙 시대에 정말 선두주자입니다. 왜냐하면 몸에도 좋고, 그쵸? 그러니까 웰빙 음식이죠. 거기다가 힐링까지 해주잖아요. 이 색을 보면서 저희가 이렇게 반응을 막 봄이 먼저 보여요. 막, 이러면서.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아이템이고 또 여러분이 지금 배우시기에 딱 좋은 아이템이에요. 왜냐하면 꽃차가 지금 생긴 지가 뭐 물론 예전부터 하셨지만 이렇게 협회가 생기고 뭔가 체계화된 건 이제 채 5년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되게 적기인 거예요. 그리고 꽃차의 좋은 점이 또 있어요. 뭐냐면 여기 지금 거의 뭐 연세가 아주 많지는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막 아주 젊은 분도 안 계시잖아요. 거의 대부분 이제 결혼하셔서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시죠. 보통 어떤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땐 나이가 제한이 걸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쵸? 뭔가 시작하려고 그러면 나이가 많아서 안 된대. 근데 꽃차는 나이가 많아서 오히려 좋은 경우도 있어요. 예. 네. 나이가 아무런 제약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꽃차로 이렇게 가족 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내 직업적인 걸로도 연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 또 본인의 어떤 활력이 요즘엔 이제 뭐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꽃차를 배우시면서 단순하게 이제
일단은 덮는 게 우선이고 차는 잘 만들어야 되지만 큰 그림을 그리시라고 원장님도 꽃차와 컬러 테라피를 넣어주신 거예요. 당장은 색깔이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차를 하나라도 더 만들고 덮고 배우셔야 되는데 이걸 큰 그림을 그리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꽃차를 시작했는데 지금 시작하신 다 동기는 다양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어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신 분도 계시지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막연하게 하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꽃차가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색을 했으니까 색에 딱 꽂혀서 아 이거는 색이랑 연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또 이제 좀 이렇게 발목이 잡혔던 건 이제 색채로 풀려고 하니까 이제 색채 하는 쪽에 컬러 테라피 쪽에 막 문을 두드렸더니 다들 그 바틀을 사라는 거예요. 그 아로마 바틀이라고 해서 다 컬러 바틀이라는 게 있어요. 색 컬러 테라피 하는 쪽에는 전 꽃차랑 연결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접점을 찾아서 하려니까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그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조금씩 이제 시도해 보려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이도 어리고 그래서 저는 제 연령대인 분들과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었거든요. 어땠냐면 아이 낳고 되게 우울했어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사실은 상당 기간에 많이 문을 두드렸었거든요. 제가 가족지원센터 갔을 때 감동받았던 게 제가 가족지원센터에 문을 두드린 적이 있거든요. 제가 우울해서. 그런데 제가 나중에 그런 분들한테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삶이랑 연결돼서 푸시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왔는데 함소아 한의원에서도 키즈꽃차 스물이라고 해요. 그 강의를 저도 이제 다른 이제 선생님이 하셔서 같이 갔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일단 이렇게 색깔을 보고 너무 좋아하고 이제 삼원색으로 풀어요. 거기서는 삼원색으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차를 하거나 이제 초록색 차를 하는데 색깔 섞어 보고요. 빨간 차를 막 먹어보고 빨간 차는 이런 맛, 엄마 빨간 차는 어떤 맛이야 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랑 막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색깔에 대해서 이제 색칠하면서 막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탈색 컬러 얘기하면서 하면 엄마들하고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는 색으로 이렇게 연결고리가 돼서 되게 화기애애하게 수업이 돼요. 그러니까 체험학습장을 생각하시는 분도 이렇게 색을 좀 배워두시면은 이해가 있으시면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상대하려면 뭐 아이들한테 꽃차를 막 덮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네, 색으로 풀면 아이들은 정말 순진하게 천진하게 정말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뜨겁게 안 하고요. 뜨겁게 진하게 우린 다음에 찬물을 섞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섞는 데는 아이들이 뜨거운 걸 만질 일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제가 동영상을 하나 틀어드릴게요. 네. 제가 동영상을 틀어드리는 건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꽃차와 색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려드렸어요. 아, 색이 꽃차를 배우는데 왜 필요하구나. 꽃하고 색은 이런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이 정도로 제가 이제 알려드렸고, 이제 색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 그 색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거 보시고 다시 제가 얘기할게요. 색 저렇게 보니까 되게 예쁘죠. 그리고 또 아 정말 색이 나하고 정말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내가 좀 놓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아마 드셨을 거예요. 정말 색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리고 색을 잘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색이 마케팅 쪽으로 정말 전략적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이제 키워드 배울 때 뭐 배우시겠지만 일단은 먼저 색에 대한 기본적인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색은 빛이 있는 곳엔 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저희가 색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색은 눈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사람의 눈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고 물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은 그것을 색으로 받아들이고 색을 인지하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영역은 여기. 지금 얘를 크게 당겨서 그렇지만 저 부분밖에 안 돼요. 빨진 옷 좁하나 뭐 가시광선 영역. 그 나머지는 저희가 느낄 수 없는 색이에요. 근데 동물들이나 뭐 다른 생물 중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대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감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보이는 색 50%, 보이지 않는 색 50%를 생각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색이 뭘까요? 마음이에요, 마음. 내 정신. 내가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꾸미고 색으로 치장을 했어도 그 속이 어떤 마음,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면의 색을 채우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이는 색을 지금 공부하지만 이제 컬러 테라피 쪽으로 가게 되면 보이지 않는 색도 건드려주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색은 유체색과 무체색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유체색은 빨강, 파랑, 노랑,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 가시광선 내의 색을 유체색이라고 하고 무체색은 밝고 어두움만 있어요. 흰색, 검정색. 이것을 무채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섞여서 뭐 회색도 나오죠. 그러면 이 색은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색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까 그것처럼 볼 수 있는 그 색상, 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유채색을 색상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명도, 밝고 어두움의 정도를 명도라고 해요. 그래서 환하고 이렇게 밝은 색을 명도가 높다고 하고 어두운 색을 명도가 낮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채도는 뭘까요? 채도는 선명하다, 네, 맑다, 탁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채도하고 명도가 이제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채도는 그냥 순수하다. 그 색이 고유의 자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밝고 어두움보다는. 그럼 그것을 잘 설명을 하자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색상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알록달록 색깔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 색깔이 각자 다 따로따로 나타난 게 아니고요. 세 가지 색에서 다 뻗어나온 거예요.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삼원색에서 다 파생이 된 겁니다. 빨강이랑 노랑 섞으면 무슨 색이 나와요? 주황이 나오죠. 그래서 빨강, 파랑, 노랑을 1차색이라고 하고요. 주황은 1차색이 섞여서 된 거기 때문에 2차색이라고 해요. 그러면 저기서 청록이랑 이렇게 지금 보면은 파랑이랑 보라가 섞여서 나오는 건 남색이에요. 그럼 남색은 몇 차색일까요? 그렇죠. 3차색. 맞아요. 예. 왜냐면 1차색과 2차색이 섞였어요. 보라는 빨강이랑 파랑이 섞여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보라와 그 파랑이 섞여서 남색이 나왔기 때문에 3차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차색, 3차색 들어가면 그 세 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파랑이랑 보라를 섞으면 남색이 나오잖아요. 그럼 남색은 되게 심오한 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랑을 가지고 있지만 빨강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 파랑에는 빨강이 있어요. 주황에는 노랑이 숨어 있죠. 빨강하고. 그런 식으로 세계에는 눈으로 보일 때는 그게 푸르딩딩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빨강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노랑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테라피적으로 풀 때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더 많이 얘기하기도 해요. 그럼 아까 명도하고 채도를 알려드렸는데 명도는 이렇게 세로축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밝을수록 위로 가요. 어두우면 아래로 가고. 그래서 그거를 0부터 10까지 이렇게 나누는데 채도는 가로예요. 반대로. 그래서 명도축에서 멀어질수록 채도가 높아져요. 명도축에 가까울수록 채도가 낮아지거든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핑크색, 하양이 많이 섞인 아주 스위티한 핑크색이에요. 그럼 이 핑크색은 명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높죠. 네, 높아요. 맞아요. 높죠. 왜냐하면 밝으니까 빨강보다 훨씬 흰색이 많이 섞여서. 그러면 채도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다 낮다 이제 막 의견이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낮아요. 맞아요. 높은 게 아니에요.
섞였으니까 그래요. 약간 순수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채도는 밝고 어두운 게 아니에요. 그 색이 순수한지 탁한지 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핑크는 흰색을 섞어놨기 때문에 눈엔 밝아 보이지만 그 색은 채도가 높다고 하지 않아요. 그거 차이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색을 섞을 때 제가 이 보라색을 만들 때 보라색이 바로 우러나기도 하는 색이 있지만 보라색이 바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적양배추가 뭐가 정수기 물이 뭐가 잘못됐는지 보라색이 안 돼가지고 저 맨드람이랑 섞었어요. 그렇게 또 만들 수도 있어요. 네, 빨강이랑 이제 남색, 파랑을 섞어서 만들 수도 있고요. 바로 보라를 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색을 섞을 때 명도하고 채도를 이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색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면 뭐 그 대비. 우리 뭐 주목성 할 때 뭐 노랑이랑 검정 미술 시간에 많이 배우셨죠. 그리고 톤이 나와요. 지금 제가 같은 빨강인데 하나만 있을 땐 쟤는 그냥 빨강이에요. 근데 여러 개를 두니까 진한 빨강이 있고 연한 빨강이 있고 조금씩 다를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톤을 조절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톤으로 해서 톤인 톤이나 톤온톤 배색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막 어지러워지는 거죠. 막 미술 용어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뭐 그라데이션 나오고 세퍼레이션 나와야 되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지금 빨주노초프 하나 뭐 무지개색으로 났으니까 예쁜데 얘를 어떻게 하면은 예쁘게 이 색깔을 다 뽑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날 주제에 맞춰서 내가 오늘은 좀 컨셉을 좀 이렇게 와일드하면서 좀 그런 이미지로 하고 싶다. 좀 이제 이렇게 에너지 있는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색깔을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빨강으로만 그냥 완전히 다 깔아놓으면 너무 들이대잖아요. 무섭기만 하지 뭐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뭐 아 이게 되게 에너지가 있고 막 예쁘구나 이런 색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배색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색채에 대해서 좀 더 배우시려면 이제 차를 이제 덮으시고 나서 나중에 색채 관리사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색채 관리사 과정은 이제 컬러 테라피나 이렇게 미술에서 하는 그쪽이 아니라 꽃차로 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색채 관리사 때 했던 거예요. 여기 지금 이 표에 있는 것들이 155색이잖아요. 이거 색종이로 붙인 건데 이걸 저희 꽃차로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꽃차로 뽑아서 다 이렇게 섞어서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빨간색부터 이제 색깔이 나오죠. 빨간색에는 맨드람이 천일홍 붕꽃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 코스모스에서 주황색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색깔이 나오는 거를 액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꽃으로 색을 우리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색채 관리사라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이제 복잡해져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까 꽃차를 하는데 색이 왜 필요한가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꽃차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 색을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꽃차를 돋보이게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활용 범위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색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교시가 끝났어요 벌써. 오늘 지금 이렇게 보시니까 막 색이 나를 막 너무 되게 즐겁게 하는구나 막 느낌이 오죠.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요. 지금 색종이 다 받으셨잖아요. 그 색종이에다가 내가 그 색깔을 봤을 때 느끼는 느낌을 적으시면 돼요. 어려워. 어떻게 빨강을 봤을 때 내 느낌. 빨강 난 사과가 생각나. 그럼 사과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면은 나는 립스틱이 생각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물건을 얘기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난 빨강을 보면 어떤 열정, 활력 이런 게 생각나. 이렇게 그런 어떤 추상적인 말로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빨강이 싫어. 나는 이 색이 참 요즘 싫더라. 이렇게 그냥 이건 정말 정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내 느낌대로 적으시면 돼요.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이게 무슨 추억을 적으셔도 돼요. 난 오렌지를 떠오르면 옛날에
어렸을 때 방에서 언니랑 엄마 몰래 규란박스 다 까먹던 기억이 나. 그걸 적으셔도 돼요. 손이 다 노래졌던 기억, 뭐 이런 거. 그냥 그 색깔이 주는 어떤 추억이라든지 아니면 단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너무 빨리 적지 마시고요. 천천히 적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색이 되게 밀접하게 지금 옷에도 색이 있고 진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보는 게 색이에요, 다.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떤 옷 입고 갈까 할 때도 색을 다 고르고 지금 핸드폰에도 뭐 이렇게 핸드폰 커버도 다 색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그리고 이렇게 지갑도 색이 있고요. 근데 그 색이 내가 그냥 단순히 나는 이 색이 좋아 이렇게 해서 선택하시거나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예, 들고 나오신 것도 있는데 그 색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거나 내가 왜이 색을 왜 싫어했었지? 난이 색이 왜 좋을까? 이런 생각은 못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럴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오늘 제가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음악까지 깔아드릴게요. 차도 드시면서 과자도 그냥 드시면서 편안하게 적으시면 돼요. 뭐 이거 저한테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내가 오늘은 색을 느껴보는 거. 아까 그 컬러 페스티벌에서 그 친구들 보셨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색을 그냥 즐기시라는 거예요. 나는 이 색이 이래 이 색을 봤을 때 이런 느낌이야. 그냥 내 감정을 좀 솔직하게 나눠보는 거니까 저한테 안 내십니다, 이거. 다 댁으로 들고 가실 거예요. 이게 이런 시간이 잘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꽃차 컬러 테라피 시간을 통해서 3시간은 시간을 주어졌는데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적으시면 돌아가실 때 훨씬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시간을 가질 거냐면요. 저한테 내시는 게 아니고 지금 조별로 앉은 이유가 조원들끼리 나눌 거예요. 그런데 7가지 색깔을 다 나누기엔 지금 시간이 이제 어떨지 몰라서 일단 두 가지 색을 먼저 나눠볼게요. 빨강이랑 파랑 제일 많이 쓰죠 우리가. 그래서 조장님을 기준으로 해서 조장님이 먼저 하시면 그런가요? 오른쪽에 계신 분, 그럼 조장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부터 이제 이게 일어서서 하는 게 아니라 조원들끼리 그냥 하시면 돼요. 나는 빨강은 무슨 생각이 들고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그 적은 거를 읽어주시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다른 분들은 그걸 경청하고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시면서 반응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끝나시면 그 다음 분이 빨강에 대해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다 돌아서 빨강이 끝나면 파랑을 나눠주시면 돼요. 어떤 방법인지는 아시겠죠? 이걸 하게 되면 이제 꽃차 하시면서 서로 많이 이제 친해지셨을 텐데 또 이게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어요. 서로 이렇게 색을 얘기하는 건데도 그분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지금 아까 녹색을 보고 전쟁 생각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내가 나는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또 그 사람을 이해하는 되게 그 도구가 돼요, 이게. 계기도 될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조장님 오른쪽에 계신 분부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예, 하시면 돼요. 자유롭게 나누세요, 그냥. 시끌시끌하게 그냥 나누시면 돼요. 네, 그냥 같이 얘기하세요. 얘기 나누시는 거예요. 네, 공유하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서로 안부도 모르시고, 예, 그렇게 자유롭게 얘기 나누시면 돼요. 빨강 파랑 나누셨어요? 그럼 이제 다른 색깔도 한번 해보세요. 네. 왜냐면 이렇게 색을 나누는 게 이렇게 멍석 깔지 않으면 사실 어디서 할 일이 없어요. 쑥스러움은 잠깐이에요. 네. 이런 시간이 없어요. 기회가 왔을 때 네? 나누세요. 와. 기분 좋아. 그러니까 한달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잖아요. 회색은 맞아. 머리 색깔을 빼야 되니까 딴 걸로
이게 색을 나누는데 그런 걸알수 있어요.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라던가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더 같은 조원끼리 이제 우리 중반쯤 왔잖아요. 7주, 15주예요. 더 이제 친해지시고 나중에 꽃차로 또 같이 뭔가 도모할 수도 있잖아요. 좀 친하게. 예. 얘기도 많이 나누세요. 네. 주황 하셨으면 이제 다른 분들도 다 하시고. 예.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그냥 마무리 지금 이제 하시고요. 예. 얘기 지금 아직 안 끝나신 조도 있으니까 조금 더 얘기하시고 한 5분 정도 예, 더 얘기 나눌게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 나누셔도 돼요. 핸드폰 보지 마시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안부도 물으시고 예. 그냥 오늘 이론이랑 그냥 너무 딱딱하게 저 혼자 그냥 일방 통행의 강의가 저는 좋지 않아서 넣은 거거든요. 실습하실 때처럼 생각하시고 이렇게 실습할 땐또 실습하느라고 이렇게 맞이 바빠서 일주일에 거의 한번 보시죠. 네, 얘기 나누세요. 5분 정도만 지금 안 나눈 조가 있어서 예, 하고 계신 조가 있으니까 하고 이렇게 뭐 얘기 끝나셨으면은 차도 드시고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과자도 드시고. 예. 할 얘기가 많으셨나 봐요. 여기 정말 막 분위기가. 예. 우리가 지금 한 7주 정도 같은 조로 생활하시면서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고 또 실습할 때는 실습하기에 막 급급해서 이렇게 얘기 나눌 시간이 많이 없으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좋으시죠? 예. 특히 그냥 나는 색을 얘기했을 뿐인데 저 상대방의 취향이라던가 생각을 알수 있게 됐어요. 저런 면이 있었네라고 이렇게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되게 좋은 도구로 쓰였어요, 색이. 이걸 가정에서도 한번 응용해 보세요. 꽃차를 가지고 남편하고 대화를 시도한다거나 가족 자녀분들하고 차 이렇게 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대화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우리 나랑 앉아서 얘기 좀 해. 이게 아니라 이렇게 꽃차 드시면서 이제 그럼 애들이 뭐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꽃차 되게 색깔 좋아할 거예요. 예뻐하고 저도 우리 딸은 꽃차 막 색깔만 보면 막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꽃차 뭐야? 이거는 이름이 뭐야? 막이 꽃은 뭐야? 이러면서 꽃 얘기도 하고 색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색에 대해서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 나한테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나? 이런 안 좋은 기억이 있었나? 이런 게 끄집어 나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별 생각 없으시고 그냥 너무 그냥 남들 다 생각하는 그냥 평이한 대답. 파랑은 바다, 뭐 빨강은 뭐 이렇게 그냥 단답형으로 나오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제가 세 가지 테마로 갔을 때 벌써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끝났어요. 시간 되게 잘 가죠. 안 졸릴 거. 제가 오늘 안 졸릴 거라고 했잖아요. 네, 벌써 이제 두 번째 시간이 이렇게 나눔 시간이 끝나고 제가 이제 이 지금 나누신 색깔을 가지고 긍정 키워드와 부정 키워드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지금 빨강과 파랑을 대표적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동영상을 제가 준비했어요. 동영상 보시고 강의 계속 이어갈게요.
우리나라에도 시도가 됐었는데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귀신 나올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게 나라별로 약간의 그 차이가 있긴 해요. 신기하죠. 그냥 다리 색깔을 바꿨을 뿐인데 자살률이 34%나 줄었대요.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따와가지고 그래도 빨강과 파랑을 가장 극명하게 되게 잘 알려주길래 제가 뽑아왔거든요. 화면 보시니까, 영상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까 빨강이랑 파랑을 나누셨는데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도 있죠. 예, 빨강 보면은 좀 야하고 섹시한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뭐 피, 소방차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런 거 많이 생각하고 그런데 그것이 막 식욕이나 어떤 간판이라던가 우리 생활에서 마케팅으로 굉장히 쓰이고 있다는 걸 또 발견하셨을 거예요. 사실 우리 그 마케팅에서 사실 색이 되게 많이 쓰여요. 뭐 이렇게 소화제나 사실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약 색깔도 그런 걸 고려해서 해요. 노란색인 거. 그 예전에 그 세븐업인가? 그거를 노란색으로 그걸 바꾼 다음에 매출이 더 늘었대.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기 레몬이 더 많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대요. 그런 식으로 착시도 일으키고요. 그리고 색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구매 욕구나 아니면 내 의사를 표현하고 싶은 그런 이렇게 욕구를 느끼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꽃차가 물론 이렇게 차를 만들어서 마시지만 어쨌든 사람이 중심이잖아요. 차를 만들어서 그냥 보고 그냥 이렇게 뭐지 이렇게 그냥 모셔놓으려고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걸 먹고 마시고 같이 나누려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단 테이블 세팅이고 뭘 하시더라도 일단 사람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니까 이걸 뭐 나쁘게 막 너무 전략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도구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고 꽃차를 통해서 이렇게 누굴 대접할 때 상대방을 알고 대접하면 그 사람이 훨씬 더 감동을 받겠죠. 대접받는 기분이 들고 그래서 또 그 마음이 전달이 되니까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제 색에 대한 긍정 키워드와 부정 키워드를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빨강이에요. 레드. 빨강은 열정과 생명력을 상징하죠. 그냥 누구나 보면은 아 저건 되게 힘이 느껴지고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아이예요. 아이. 흥이 태어난 아이인데 지금 저 젖병을 물고 있는 걸 보세요. 저 발로 꼭 쥐고 있잖아요. 먹고 살겠다고. 저렇게 빨강색은 어떤 생명력을 나타내요. 되게 의지의 열정을 나타내는 색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스피드. 일례로
스포츠카를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속도로 달릴 때 빨간색이 더 빨리 달린다고 생각이 된대요. 파란색은 더 늦게 달린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 아까 동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음식점에서 우리 맥도날드나 이렇게 뭐 롯데리아 보면 다 빨간색, 파란색이 많잖아요, 간판이.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속도는 비례해요. 근데 시간은 반비례예요. 파란색하고.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더 늦게 간다고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내가 빨리 나가야 될것 같은 거야. 그래서 회전율이 높아요. 식당하는 곳에서는. 그래서 패스트푸드점이 빨간색과 노란색 저렇게 밝은색을 쓰는 거고, 우리 공항이나 플랫폼 이런 데서 파란색을 쓰는 건 시간이 늦게 간다고 생각해서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색에 숨어 있어요. 시장.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포기하고 싶을 때, 시장에 가보라고 하죠. 그 시장에서 느껴지는 에너지는 빨강이에요. 뭔가, 예. 그런 에너지를 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아까 나왔던 거 좀, 예, 야하고 좀 섹시한, 내가 오늘 뭔가 포인트를 주고 싶어 할때 빨강을 많이 이용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 넥타이를 통해서도 이제, 빨간색을 사용하기도 하시죠. 그래서 내가 오늘 뭔가 이렇게 강조하고 싶고, 포인트 주고 싶은 뭐 구두라든가 여자분들은 입술이 아니더라도 뭐 백, 예.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시죠. 레드 카펫. 되게 화려함이 대명사예요, 빨강은. 그리고 이게 정말 전 최고예요. 빨강은 이걸 빼놓고는 나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붉은 악마. 예, 이 기운 때문에 저희가 4강에 진출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저 인파를 보시면, 예, 저 빨강이 정말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빨강이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 예, 다 아실 거예요. 빨강 너무 부담스럽다. 아까 누가 말씀하셨어요. 왜 부담스러울까요? 뭔가 나한테 뭔가 강요하는 느낌이야. 들이대. 그리고 약간, 뭐야, 좀 힘들어.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좀 화, 넘치다 못해. 에너지가 넘치다 못해. 분노 조절이 안 돼.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정말 화. 그리고, 예, 그렇게 나쁘게 쓰여요. 그래서, 자녀분들 있으시니까 이제 팁을 말씀드리면 채점을 할 때요. 굳이 빨간색을 쓸 필요가 없어요. 틀린 거를 쫙 빨간색으로 그으면 안 그래도 빨강은 되게 나한테 뭔가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 그냥 짝대기를 쫙 그어버리니까. 그래서 왜 빨간색으로 굳이 채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빨강은 좀 그런데. 그래서 채점을 하실 때는 빨간색이 아니라 뭐 초록색이나 이런 색을 이용하셔도 그러면 아이에게 틀린 거가 내가 틀렸어. 어떻게 이게 아니라 격려의 의미로, 예, 초록색이 아마 더 좋을 거예요. 그게, 이것도 실험을 통해서 저도 책에서 본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빨강이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렌지예요. 오렌지는 관계, 인연, 이제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통찰 이런 걸 상징을 하는데, 오렌지가 빨강보다는 좀덜 들이대는 색이죠. 그래서 좀 부담이 덜해요. 그래서 저걸 보면 막 활기차, 너무 기분 좋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황은 키워드가 웰컴이에요. 환영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황이 그런 식으로 많이 쓰이고 주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밝고 명랑한 분이 많으세요. 그리고 주황은 되게 본능적인 컬러예요. 본능적인 컬러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빨강 다음이니까 빨강이 사실 되게 현실적 기반을 둔 색이에요. 열정 열심히 일하고 정말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빨강은 리치 컬러라고도 해요. 열심히 움직이니까 돈이 따라오겠죠. 근데 이제 주황은 그거보다는 좀 약하지만 어쨌든 본능적인 컬러인데 그 빨강의 본능과는 달라요. 어떤 거냐면 가족을 되게 중요시해요. 내거내 테두리를. 그래서 이렇게 부부 관계라든가 연인 관계. 모자 관계, 내 가족 안의 어떤 관계들, 너무 귀엽죠? 형제자매, 내 테두리에 있는 것들을 되게 소중히 여겨요. 그리고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족이 즐거운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주황빛이 생각이 나요. 밝잖아요. 밝고 명랑하면서 뭔가 행복함이 느껴지죠. 가족의 행복감. 이건 뭐냐면 지금은 잘안 나오는데 오렌지 캐러멜이라고. 가수 이름이 그래서 오렌지라서 제가 넣어봤어요.
오렌지가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상큼 발랄, 어우, 막 뭔가 턱, 예, 그런 느낌이죠. 저 표정에서도 보이지만, 예, 오렌지가 저런 느낌을 저희에게 줍니다. 그런데 오렌지가 그냥 밝고 명랑하기만 한 색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승려복이 저색이 아니에요. 근데 아시아 쪽, 저쪽 태국이나 라오스는 다 저색이에요. 저건 어떤 고뇌나 고난을 극복한 통찰의 색의 의미예요. 그래서 주황색이 불교, 저 불교 승려복으로 쓰이고 있어요. 어떤 걸 극복한 색이에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본능의 컬러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내걸좀 소중히 여기는 색이라고. 그래서 매니아가 많아요. 뭔가 꽂히면 되게 좋아해. 막 그걸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그러면 너무 과하면 뭐가 될까요? 중독. 그렇죠. 중독. 지금 이 아이 눈 지금 다 깜깜하게 자는데 지금 컴퓨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독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잘 조절하시면 좋아요. 주황색은 굉장히 건강한 에너지로 쓰일 수 있는 색이에요. 지금 아까 이렇게 색깔 나누실 때 긍정적인 것도 나누시지만 나는 좀 이게 싫은 게 있었어. 그러면은 분명히 그 어떤 지점이 있었어요. 어떤 기억이나. 그러면은 그것들을 내가 이렇게 풀어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아, 내가 그래서 그랬었구나. 아, 내가 이 색에 너무 부정적인 면에 치우쳐서 생각을 했었구나. 이런 걸 발견하시고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쪽으로 풀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의 보색을 사용하세요. 제가 지금 색깔을 보색을 이렇게 썼어요. 보색. 오렌지의 보색은 저렇게 파랑이에요. 예. 그러면 보색을 사용하시면 서로 상호 보완이 돼서 좋아요. 그러면 이제 노랑으로 넘어갈게요. 네. 노랑에서는 어떤 느낌을 나누셨나요? 질투도 나오고 또. 아, 봄. 유치원, 네. 맞아요. 노랑은요, 지금 뭐 유치원 어린이 막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때가 뭐 하는 시기예요? 배움의 시기죠. 그래서 지식의 컬러예요. 뭔가 내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습득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색이기도 해요. 지금 여러분들 꽃을 열심히 배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식의 컬러고 행복을 나타내는 컬러인데 주황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주황은 가족적인 거, 내 거, 내 테두리 안에서의 행복을 나타내는 거라면 노랑은 좀더 이제 범위가 넓어졌어요. 학교도 갔어. 지금 지식을 배우려면 엄마 아빠를 벗어나서 학교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그래서 나의 관계가 넓어져서 그 사이에서 느끼는 행복감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렇게 햇님, 태양을 보시면 노란색이죠. 노랑이 태양을요, 너 예쁘니까 난 너한테만 비춰줄래. 너 부자니까 너한테만 비춰줄래 그러나요? 아니요, 온 지구에 공평하게 비춰줘요. 그래서 사랑을 아낌없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아까 내 본능에서 조금 더 성숙한 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춰주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환하게 그런 밝음을 선사하고 친근감을 주면서 그런 관계를 좀 소중히 여기는 색이에요. 지금 이렇게 웃음, 아이들 웃음에서 그런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죠. 그리고 제일 많이 나왔던 거 아까 유치원. 네, 병아리들 같아요. 그리고 배움. 예, 네, 그래서 지금 막손 들고, 제가 할게요. 막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생뚱맞게 파란색인데 뭐지? 싶은데 이게 뭐냐면 행가래예요. 지금 팀워크를 이뤄서 뭔가 결실을 이뤘어요. 그래서 서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랑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국가대표 유니폼이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란 손수건 아시죠? 그런데 이게 용서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의사 전달의 색이에요. 아까 지식의 컬러고 내 의사를 전달해주는 색이에요. 그래서 노랑은 이렇게 쓰이고요. 근데 노랑이 아까 질투도 나왔지만 질투의 색이기도 하지만 그건 조금 더 약하고요. 지식의 컬러라서 약간 혼란이에요. 내가 좀 배우면서 이제 그게 조금 뒤엉켰어요.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노랑은 혼란의 컬러 키워드가 부정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약간 이제 질투는 조금 있지만 초록이 질투가 더 세요. 집착으로 넘어가는 게 초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 노랑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래서 노랑은 조금 이제 우유부단함 네, 그런 컬러예요. 자, 그게 이제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무지개 색깔로 제가 풀어드리지만 나중에 뭐 탄생 컬러나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성격에 맞춰서 풀어드려요. 근데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가 그냥 있는 순서가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빨강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 세 순서가 다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크라로 비유를 하자면 빨강이 제일 시작점이에요. 여기 골반 끝. 그 다음이 주황, 배꼽 아래. 그리고 배꼽 위가 노랑이에요. 그리고 가슴으로 가면 초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에 맞춰서 이제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인생하고 닮아 있어요. 저희 삶과 닮아 있고 하루와 닮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랑까지 왔잖아요. 빨강, 생명력이 태어났어요. 예, 그 피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리고 주황, 본능의 컬러예요. 가족과 관계를 맺었어요. 노랑, 지식을 습득했어요. 배우고 이제 많이 이제 관계를 갖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초록으로 넘어가는 거죠. 초록으로 넘어가면 그린은 찬색도 아니고 난색도 아니에요. 사실 한색도 아니고 난색, 어떠죠? 중간색이라고 하죠. 이거는 모든 사람이 평안함을 느껴요, 진짜. 예, 중간색이에요. 근데 그 차크라에서도 딱 중간이에요. 가슴 부분. 그래서 이 색깔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고 조화와 평화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되게 모범적이고 원칙적인 색이에요. 그래서 그 특징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게 이 몸에서도 나타나고요. 이제 이 숲에서 저희가 그린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이에요. 되게 뭔가 안정되고 편안함을 느끼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의자를 집어넣었어요. 이 의자를 집어넣은 이유는 그러니까 본능에서 이제 지식을 나누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섰어요. 내가 배우고 내 이제 받아들일 걸 받아들였어요. 그럼 내가 서게 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내 마음에 의자가 생겼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앉아도 돼요. 내가 돌봐줄 수 있어요. 품어줄 수 있어요. 그런 색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이 우리를 품어주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초록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슴 부분, 중간 부분까지 온 거예요. 지금 아이랑 이렇게 숲에서 힐링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자연에서 안정을 찾고 이렇게 자유를 상징하는 자유 여신상. 검찰 법원 요즘에 뭐 누구 때문에 되게 시끄럽죠. 그런데 이게 왜 초록이냐면 초록이 아까 조화,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했죠. 여기는 사실은 누구 편을 들어선 안 되는 되게 중요한 곳이에요. 딱 균형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검찰과 법원을 그린의 의미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저기서 노랑에서 나왔던 뭐죠? 질투예요. 예. 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아이가 있어서 그렇게 질투가 세게 안 느껴지는데 그린이 질투를 좀 넘어서서 사실 집착에 가까워요. 좀 그게 부정적으로 쓰이면. 그래서 되게 그 연연하고 왜냐면 중간 좀 와서 이제 다른 사람 품기 시작하지만 그것들이 아직은 이렇게 중간이잖아요. 아직 본능적인 거에서 넘어가는 그 과도기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질투라든가 집착이 좀 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파랑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파랑이면 이제 중간을 넘어섰죠. 그러면 이제 거의 장년기에 접어든 거예요. 그래서 파랑은 목이에요. 목의 컬러거든요. 목에서는 뭐가 나오죠? 이렇게 말이 나와요. 입을 통해서 말이 나와서 이건 커뮤니케이션의 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목이 아프면 파란 손수건을 두르면 좋대요. 네, 파란색이 목의 여기 컬러라서 그게 두르면 좋고요. 평화, 보호, 소통을 상징해요. 소통의 의미가 그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는 거고요. 평화, 이게 하늘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아까 바다도 생각하시는데 보통 하늘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 내가 뭔가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 것 같고 예, 위안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색이에요. 그래서 지금 평화를 상징해서 제가 종교 사지를 넣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평화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예, 모든 종교는 평화를 궁극적으로 추구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대표적으로 KBS 뉴스를 넣은 건
커뮤니케이션의 색이기도 하고 신뢰를 주는 색이기 때문에 이걸 넣었어요. 여기 파랑에 의미가 다 있어요. 저 파랑은 제가 말씀드렸죠. 신뢰를 나타내고 뉴스. 무슨 색이에요? 노랑이 나왔어요. 지식을 전달하는 색이에요. 저게 되게 생각을 하고 만든 거예요. 저 와 사람도. 예. 저게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KBS 공영 뉴스잖아요. 아버지의 보호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을 나타내는 그런 색입니다. 그래서 넓은 하늘처럼 바다처럼 이렇게 품어주는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이제 쓰이잖아요. 지금 삼성도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란색 로고를 쓰고 있어요. 아무 군더더기 없어요. 딱 파랑에 저렇게 로고 자기 삼성만 딱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되게 좋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또 부정적으로 이제 쓰일 수가 있는데 아까 커뮤니케이션 이게 지금 이렇게 차 드시면서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이 우울감이에요. 그 블루라는 게 사실 우울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 파랑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우울감을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칼라빛으로 나오잖아요. 이 친구는 가서 손을 내밀어줘야 될 것 같죠. 말을 걸어줘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똑똑 두드려줘야 되죠. 이렇게 파랑은 그래도 이렇게 잡아당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도 있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어. 그래서 우울감의 정도가 깊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남색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저조에서는 남색이 아무 생각이 안 나셨대요. 남색은 무슨 생각하셨어요? 에? 한복. 한복. 아, 저기 신랑 측 한복. 아, 그러네요. 아, 그런 생각도 하시는구나. 어떤 생각하셨어요? 신중하. 맞아요. 파랑보다 더 이렇게 깊어서 신중하고 진중한 느낌이죠. 여기 사조에서는 저 색을 보는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나셨는데 여기 한 분만 생각이 나셨대요. 피 먹는 색깔. 딱 피 먹는 색깔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색은 조금 생각을 많이 안 하셔. 이렇게 생각나는 게 별로 없으신가 봐요. 파랑은 그러니까 남색은 로얄 블루라고도 하고 인디고라고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 파랑에서 올라갔어요. 어디로 이제 올라가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영혼의 자각과 직관을 상징해요. 여기 제 3의 눈이라고 해요. 가운데.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연륜도 쌓였어요. 삶의 경륜이 생겼어요. 그래서 육감하고는 달라요. 본능적인 어떤 게 아니라 내 삶의 연륜을 통해서 나타나는 통찰력과 직관의 색이에요. 그래서 되게 깊은 색이고 이게 아까 좀 3차 색이었어요. 어려운 색이에요. 파란 듯한데 얘가 빨강을 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따지면 되게 어려운 성격이기도 해요.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하늘이 아니라 저 우주의 색이에요. 진짜 높이 올라갔어요. 예. 되게 깊죠. 그리고 이거 바다인데 그냥 우리가 바다로 느끼는 그 에메랄드빛 파란 바다가 아니라 정말 저기 심해 저 깊은 바다예요. 남색은 그런 걸 의미해요. 되게 깊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중하고요. 네. 그리고 옆에서 막 이렇게 뭐라고 할 그게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책임감도 강하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좀 남색인 아이가 있으시면 어머님들이 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 지금 보이시죠? 제 3의 눈이라고. 예. 그리고 아까 명상이 나왔는데 남색의 명상은 더 깊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화면에서도 보이시죠? 더 깊은 명상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명상으로 따지면 나를 통찰하고 직관할 수 있는 색인데 넘어섰어. 이게 너무해. 넘어가면 우울감이 아까의 그 우울감과 어떠세요? 다르죠. 되게 심한 고립감이에요. 예. 이럴 때는 그래서 남색은 치고 올라와야 돼요. 자기가 옆에서 막 다다다다 막 하면 오히려 엇나가요. 튕겨나가요. 그러니까 그걸 잘 조절해 주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치고 올라올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색이에요. 그래서 남색은 되게 자기 세계가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청년기를 지나서 파랑색 이제 어른이 돼서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신뢰감을 얻는 나이가 된 다음에 이제 파랑이 됐으면 남색으로 됐다는 건 땅에 닿은 색깔보다 어디에 가까워졌어요? 하늘에 가까워졌어요. 나의 이제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나의 그런 것들을 어떤 것들을 다 이렇게 베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지금 뭐 연령대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어떤 일이나 하루를 생각하시면서도 이거를 받아들이시면 좋으실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바이올렛인데요. 바이올렛은 여기 정수리예요. 여기 무슨 그 여기 천문이라고 왜 아이들 여기 숨 쉴 때 그 구멍 있잖아요. 그 지점이 바이올렛이에요. 그래서 바이올렛은 되게 이것도 어려운 색이죠. 어떻게 보면 진짜 극단적인 색이 만났어요. 빨강, 열정의 빨강과 절제의 파랑이 만났어요. 되게 동떨어져 있는 색이 만나서 그래서 왜 우리 예전에 보라색 좋아하면 뭐 같다 얘기하잖아요. 미친년. 그래서 전에 저 누가 얘기할 때 보라색을 보면 어떤 생각이냐면 엄마한테 맞은 기억이 난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보라색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엄마가 보라색은 미친년이나 좋아하는 색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때렸대요. 이 색 좋아하지 말라고. 자기는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되게 있다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라색을 되게 나쁘게 받아들인 경우예요. 근데 보라색이 사실 되게 귀족적인 색이고요. 신비로운 색이에요. 예전에는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색이었거든요. 저쪽에서는. 그리고 보라색은 이 빨강과 파랑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치유의 색이에요. 힐링의 색. 예. 그래서 되게 정신적인 색인데 이게 빨강의 그 에너지와 파랑이 잘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힐링센터나 이런 데 보라를 많이 써요. 그리고 그 미친년 같다, 뭐 미친년이다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게 사실 정신적인 색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색을 좋아하는 사람들 예술가가 많아요. 현실에 기반을 둔 것보다 지금 그랬잖아요. 땅보다는 하늘에 가까운 색이라고. 그래서 예, 네, 그래서 현실적인 것보다는 예술가들이 이 색을 되게 선호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욕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힐링센터 이런 걸 보면 보라색을 사람들이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테라피 얘기했잖아요. 그 테라피적인 요소로 해서 음악 테라피, 그다음에 숲 테라피. 이게 제가 아까 말한 그 바틀이에요. 이게 지금 오라소마 바틀이거든요. 컬러 바틀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색채 치료를 해요. 컬러 테라피를. 그래서 이거를 예, 섞어서도 하고 몸에 바르고 향을 맡고 뭐 아로마 테라피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저런 게 아니라 꽃차로 충분히 할 수 있죠. 아까 말한 푸드 테라피 색깔로 그리고 이렇게 꽃차 저희 꽃차 색깔로 이렇게 우러나올 수 있는 거 제가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 보라도 아무래도 정신적인 컬러 때문에 약간 무기력함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자아도취가 좀 있어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게으른데 뭔가 게으르다는 게 일을 안 하면서 게으른 게 아니라 쌓아놓고 게으른 거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벼락치기 좀 아까 남색은 좀 냉소적이고 이렇다면 얘는 빨강이 더 많이 섞여가지고 조금 달라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키워드를 알려드렸는데요. 색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보통에 대한 어떤 색보다는 내가 좀 저런 생각도 했었지 라는 색도 있지만 저게 저런 의미였어? 이런 생각도 지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차크라로 비유를 해드렸는데 이제 마젠타라고 해서 보라색보다 이제 빨강도 아닌 것이 핑크보다 좀 진한 거 있잖아요. 쨍한 색 아세요? 좀 촌스러운 핫핑크 같은 색깔. 그게 이 보라 위에 이렇게 한 뼘 위에 있는 색이에요. 차크라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마젠타는 풍요의 색이고 은혜의 색이에요. 자연으로 받은 예, 은혜예요. 은혜의 컬러고 풍요로움을 뜻해요. 그래서 되게 영적인 색이죠. 얘는 그래도 현실인데 여기서 떨어져 있으니까 한 뼘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차크라까지 제가 비유를 해드린 거는 지금 오늘 제가 색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막 수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시간도 그런데다 막 졸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좀더 소그룹으로 차를 막 우리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게 이렇게 되게 많아지고, 그리고 지금 차를 많이 덮어보시질 않으셨잖아요. 지금 가득한 가짓수가 많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걸 하기에는 좀 이른 감은 있고, 전체적인 큰 그림은 그려주고 싶은데, 3시간을 다 이끌려면은, 이론적인 거는 조금 하고, 아까처럼 이제 그래서 색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제 단순히 나누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색을 이제 조금씩 알려드린 건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고 싶었는데, 지금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참 되게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색이 이제 컬러랑 색이 꽃차랑 관련 있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색을 잘 알아야 예. 색을 잘 알면 꽃차로 응용할 수 있는 분야도 많고 뭐 테이블 세팅에 도움이 된다는 건 아셨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색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보셨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아까 막 나누실 때 되게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어떠셨는지. 저만 지금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객관화적인 된 키워드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본인이 각자 느끼는 색은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빨강도 보면은 우리는 빨강을 여기 있는 이 빨강을 생각해요. 이게 지금 먼셀의 색상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먼셀의 색상 아니에요. 근데 이 위에 있는 색이 뭐냐면 한국인이 생각하는 색이에요. 그래서 먼셀이 생각하는 빨강과 한국인이 생각하는 색깔의 빨강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강을 생각하면 부담스럽다 느끼신 게이 색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빨강은요, 이한 줄은 다 빨강이에요. 빨강의 톤이 이렇게 다양해요. 얘만 빨강이 아니에요. 빨강이 이렇게 와인빛도 있을 수 있고요. 흰빛이 들어가면 이렇게 상큼 발랄해져요. 그리고 검은색이 들어가면 이렇게 또 달라지고요. 주황도 마찬가지예요. 주황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색이죠. 발랄하긴 한데 내가 좀 그거는 그렇지. 내 나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황도 이렇게 이한 줄은 다 주황이에요. 그러면 이 여기서 내가 주황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것도 되게 이제 옷차림이나 이런 거에서도 그래서 지금 컬러 하시면은 퍼스널 컬러 들어보셨나요? 그 퍼스널 컬러가 뭐냐면 이제 보이는 색그 컬러 코디 할때 있는 거예요. 내 얼굴 색에 맞춰서 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쿨톤, 웜톤이라고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렇게 색깔이 다양하게 나올 때 사람들이 놀래요. 나는 빨강하면 진짜 진짜 시뻘건 것만 생각했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빨강에 이게 이런 쪽은 좀 봄, 스프링하죠. 네. 그리고 여기는 겨울 느낌이 나요. 이런 식으로 그 색깔에도 계절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색에서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지금 조금씩 졸리시거든요. 잠시 쉴게요.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막 꽃차 뭐 그동안 막 하셨던 거나 잠만 재웠어 막 이러시면서 질문도 하시고 막 얘기도 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말은 꽃차와 컬러 테라피예요. 그러니까 꽃차를 이용한 컬러 테라피로 이름을 지은 게 꽃차와 컬러가 아니라 꽃차와 컬러 테라피라고 지은 이유가 있어요. 이름을 붙여서 강의를 준비한 게 왜냐하면 꽃차와 컬러로만 하면 사실 다 주무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 이론적인 걸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실습을 하면은 이제 준비물이 많아져요. 물감도 가져와야 되고 또 물감 한 다음에 이제 물감으로 해봤으니까 꽃으로도 해봐야 되고 그럼 꽃이 색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이제 꽃을 어느 정도 덮으셨으면 그 꽃차로 우림하면서 하면 될 테지만 지금 또 그것도 아니니까 제가 다 준비를 해서 해야 돼서 그때 제가 앞에서 시연만 해서는 가면 또 생각 안 나요. 본인이 하시고 또 필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원장님도 레시피 안 주시잖아요. 여기 안써 있죠, 책에. 왜안써 있어요? 본인이 쓰라고. 맞아요. 이게
본인이 필기를 하셔야지 그게 내게 되고 내가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필기만 하시지 마시고 또 이제 댁에 가시면은 그 워드 작업으로 하셔서 사진 찍으셨잖아요. 그래서 사진까지 거기다 첨부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왜냐면 차는 그때 1년에 그 철에 한 번 덮어요. 그때는 알 것 같은데요. 국화 이제 올해 만약에 덮으셨다. 그럼 내년까지 이제 국화 덮을 일이 없어서 그때는 알 것 같은데 또 새롭거든요. 이제 뽕잎 뭐 연잎 덮으셨죠. 아, 나 이거 이제 막 다 알았어. 마스터 한 것 같아. 근데 이제 또 이제 이게 뭐 하루 이틀 있다가 한두 달 있다 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가 되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써놓은 거 말고. 그리고 질문 계속 하시고 뭐 안 되는 거 있으면은 그래서 워낙 잘 가르쳐 주시니까 제가 아무리 지금 컬러를 얘기한다고 해도 저희는 꽃차 학교예요. 꽃차가 기본이에요. 꽃차가 기본이 되지 않고는 색을 얘기할 수 없어요. 저도 지금 만약에 색만 얘기할 거면 꽃차 이렇게 우려놓고 안 하죠. 물감으로 하지. 예. 네. 그리고 뭐 그냥 컬러 바틀로 하지 굳이 이렇게 색을 꽃차로 내지 않아요. 꽃차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덕금에 대한 그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시중에서 파는 거하고 맛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차에 대한 어떤 그런 프라이드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계속 해보시고 정리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 색 이제 차를 잘 덮게 되면 대접할 일도 생기고 그러면 대접하려면 그 사람이 좀 더 감동을 받을 수 있게 그 사람 중심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차가 좋아도 그 사람한테 대접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이 돼야 돼서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도움이 되시라고 오늘 이렇게 컬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시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제가 알기로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오셨다고 제가. 그래서 진짜 소문이 제가 파주에서 왔거든요. 파주까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다른 데서도 해봤지만 엄청 부담감을 갖고 왔습니다. 왜냐면 원장님이 너무 칭찬을 하시고 이 시흥시청 분들의 그 열의와 그 퀄리티가 대단하시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래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꽃차를 하게 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꽃차를 통해서 좀 비전을 발견하시고 이왕 시작하신 거니까 예,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저는 꽃차를 처음부터 꽃차를 배워야지 하고 배운 건 아니었고요. 이제 좀 제가 아이 낳고 좀 우울했을 때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미술 수업하는 걸 했는데 아이가 어리니까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제약이 있어서 못하고 집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데 남편이랑 소통은 안 되고 막 우울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색채를 만났었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많이 이렇게 치유가 됐어요. 저를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좀 이해하는 이 도구가 된 거예요. 계기가. 제가 아까 여기서 몇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파랑을 봤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우리 남편의 피 색깔. 파랑이 그래서 남편을 떠올렸었어요. 근데 남편이 너무 차갑다고 느꼈거든요. 나 혼자 애 보느라 너무 힘든데 저 사람이 전혀 나를 공감해 주는 것 같지 않고 자기는 일만 하고 전혀 이렇게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표현 방식이었대. 열심히 일하고 예, 우리를 이제 부양하는 게 표현 방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 파랑의 부정적인 의미로만 본 거죠. 차갑고 냉정하고 파랗다 못해 막 이렇게 막 시퍼래서 이렇게 섬뜩한 느낌. 그런데 이제 파랑을 보면요. 하늘이 딱 생각나고요. 남편이 생각나요. 남편이 바뀐 걸까요? 남편 지금도 늦게 와요. 그리고 막 지금 갑자기 막 애교 떨고 저한테 다정다감 안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색을 통해서 제가 어떤 색,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들이댔는지를 본 거예요. 저는 자꾸 밝은 색으로만 들이댔던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접을 해야 돼요. 지금 차도 그렇고. 예. 내가 좋다고 막 들이밀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그걸 제가 색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제가 조금 우울감이 극복이 되고 나니까 뭔가 막 배우고 싶은 거예요. 시간은 이제 뭐 안 되고 일을 시작할 여유는 없고 그러다가 꽃꽂이를 한번 해볼까? 그냥 꽃은 여자들이 다 좋아하고 왠지 예쁜 걸 막 보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꽃꽂이를 알아보다가 꽃차를 알게 됐어요. 되게 우연한 기회에. 그래서 꽃차를 봤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한 게 메리골드예요. 근데 그 메리골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노란빛이면 그 메리골드의 향이 그래서 제가 메리골드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그게 첫사랑처럼요. 왜? 처음에 딱 봐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꽃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메리골드 보면은 제가 처음 꽃차하던 생각이 나서 그때 그 기분이 생각나서 뭐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꽃차를 시작하게 됐는데 꽃차를 하면서 이제 더 감동을 받았던 건 색이나 이게 향이나 맛 뭐 보기에 꽃차를 덮어놨을 때 예쁜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 거에 제가 완전히 감동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냐 옛날 옛 기억이 난 거죠. 제가 힘들 때 그 이렇게 물감으로 해서 했던 그 색채 심리 했던 그 제 저를 그런 우울감에서 이렇게 올려줬던 그 색을 만났는데 그때의 색보다 더 감동적이었던 게 이게 자연의 색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인공의 색이 아니라 얘가 주는 그 감동과 경이로움이 정말 내가 어떻게 막 예쁘게 꾸미려고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정말 선물이구나. 꽃차가 나한테 주는 나에게 정말 선물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서 아, 내가 꽃이랑 이거 좀 연결해서 접목해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니까 이제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저는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고 관심이 있는 만큼 보여요. 만약에 제가 세계에 많이 꽂히지 않았으면 지금 꽃차를 덮으면서 아마 뭐 약선차나 한방차 이런 걸 배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꽃차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꽃차로는 이제 효능이나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이제 약선차나 한방차 쪽으로 많이 같이 배우세요. 근데 저는 나이도 아직 그렇게 많지 않아서 건강에 그렇게 막 관심이 있는 나이도 아니고 그렇게 그게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꽃도 종류가 전도 서울생이라 땅도 없고 전 아파트 살거든요. 근데 꽃도 막 종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약선차까지 들어가면 난 머리가 터질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잘하는 걸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기반이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색이더라고요. 제가 또 미술 수업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이고 그다음에 제가 어려웠다고 그랬었잖아요. 마음이 힘들었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낳고 요즘에 막 이렇게 뭐 게임하느라고 애기 막 내팽개치고 막 이런 사람도 많고 애기 나 그렇게 뭔가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아이가 소중한 선물이 아니라 나를 되게 힘들게 하고 이런 존재로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실 근데 저도 그랬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극복했었고 또 그걸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태교라든가 산후 그런 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존중받는 기분, 대접받는 기분을 느껴서 그게 그 가정으로 아이들과 남편에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꽃차를 배우고 있고 꽃차를 지금 이렇게 색으로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3대 1의 경쟁률을 정말 뚫고 오셔서 정말 여기에 보통 분들이 오신 게 아니라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체험학습이나 이제 뭐 요즘에 6차 산업 그런 거 생각하셔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뭐 커피숍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이제 커피가 이제 경쟁력이 요즘에 너무 이제 과다 출혈이 있어서 좀 뭔가 차별화를 두려고 꽃차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까 약선차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신 것 같은데 정말 없으세요? 그 한방차 하시다가 꽃차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뭐 떡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음식? 음식 하시는 분들도 또 꽃차 많이 하세요. 그거랑 접목. 왜냐하면 뭔가 이제 이 차라는 게 음식이랑 같이 차만 마시면 좀 맹숭맹숭하잖아요. 그리고 또 음식 하시는 분은 음식만 내놓기가 뭐하니까
꽃차랑 같이 많이 하는데, 이제 떡이나 베이커리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꽃으로도 음식이 돼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도 그 과정을 만드셨어요. 그것도 민간 자격증으로 만드셔서 아마 이제 꽃차 학교, 이제 꽃차를 다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은 여러 방면으로 내가 어떤 거랑 연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아마 하실 거고, 나랑 잘 맞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꽃 음식도 되게 매력 있어요. 그때 이제 뭐 매작과 뭐 월병 이런 거 만드셨잖아요. 그런 거 외에도 꽃을 이용한 게 되게 많거든요. 뭐 전병도 있고요. 샐러드, 뭐 그냥 허브 비빔밥처럼 꽃 비빔밥은 기본이고요. 꽃으로 정말 다양한 요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도 예쁘고, 예, 맛도 좋은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꽃으로, 꽃차로 다양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이렇게, 정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선택받은 분들이신데, 여기서 더 하나라도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또 하시는 일에도 잘 이게 적용이 돼서, 잘 쭉쭉 뻗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꽃차가 되게 좋은데, 장점이면서 단점이 있어요. 얘가 혼자서 메인이 되게 어려워요. 얘는 누구랑 같이 있어야 어울려요. 함께 가는 애예요. 그게 장점이면서 단점이에요. 혼자가 메인이 되기 힘들어요. 제가 엠플라워티예요. 상호가 이제 제 명함이. 왜냐하면 그거를 제가 담은 거. 애니 어떤 이름 빨간 머리 앤처럼 애니 아니고요. 엔드의 애니예요. 그래서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어울려서 함께 가자는 의미로 엔플라워티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꽃차와 무언가가 어떤 것이든 같이 사람이든 예, 어떤 것이든 같이 가고 싶은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하시다 보면은 뭐 이제 상호도 지으셔야 될 거고 뭐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때 그런 목표를 생각하시면 더 그림이 잘 그려지실 것 같아요. 오늘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사실은 이렇게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중간에 갖긴 했지만 그래도 좀 졸릴 수 있으셨을 텐데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제가 소문이 틀리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이 열정이 제가 기운을 더 받아서 가요. 감사합니다.